오늘의 투자처, 운동도 안 했는데 테니스 엘보라고요? 라고 묻는 분들에 대한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바로 팔꿈치입니다. 오늘 주치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짜잔.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는 옥경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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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진아. 그렇다, 이름 옥진아. 옥경이는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지만 이 여자 옥진아는 아니다. 숨길 게 뭐 있냐. 큰 키에 하얀 얼굴. 이쁘다는 건 안 써져 있다. 왠지 새처럼 할 것 같은 옥진아. 하지만 입만 열면 마늘! 머슴 같은 허스키 보이스가 반전 매력. 어디 그뿐이랴? 한의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사 면허까지 갖춘 한마디로 욕심쟁이! 한의사 시절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 병원, 저 병원, 저 한의원 좋다는 데 다 쫓아다니는 걸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 여자. 단방과 양방 양쪽을 다 알고 진료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허. 그래, 결심했어! 의사가 되겠어! 이렇게 도전, 의사까지 됐다. 야하. 때로는 최신 의료기술을 선보이는 닥터로, 때로는 우리 전통 의술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스킨십 있는 이 여자. 아하. 팔 아파서 왔다가 원장님과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하고 재밌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분들이 한둘. 어허, 한둘. 한둘. 근육 관절이 아프십니까?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의사, 국민한의사. 아픔을 달래는 의사, 여자. 그런 의사, 의사, 의사.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옥진아 원장님과 함께할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팔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우리가 온몸이 불편하면 다 불편하지만 특히나 팔이 불편하면 제일 먼저 식사하기 힘들죠. 아까 머리 얘기인데 머리 감기 힘들죠. 이게 정말 불편하거든요. 네. 여자들은 주방일 이런 설거지 그러니까. 다 못해요. 네. 자, 팔 불편하다는 분들 어떤 증상으로 많이 오십니까? 우리는 거의 모든 일상에서 팔과 손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이 아프다고 하는 증상 중에 이렇게 팔꿈치 바깥쪽, 네. 안쪽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손목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렸을 맞아, 때 맞아. 여기 엄지를 아파하는 네. 두께르뱅 건초염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손목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동그랗게 결절종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요? 그럼요. 네. 그리고 손목이 움직일 때마다 두두두두두 소리가 난다면 네. 손목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네. 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증가한 게 네. 손목이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네. 손이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다친 건 아닌데 네. 어느 날 이렇게 팔꿈치가 아프면서 손목까지 아프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팔꿈치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면 팔꿈치부터 아랫팔, 손등까지 아프고 심하면 윗팔이나 어깨까지도 아플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할 때 네. 팔꿈치 통증이 생기거나 네. 가벼운 뭐 물컵을 들기도 힘들면 이미 팔꿈치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 바깥쪽 네. 여기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네. 통증과 함께 인대 부착 부위가 염증이 생긴 것인데요. 네. 손목을 특징적으로 위로 젖힐 때 네.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네. 요럴 때는 테니스 엘보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테니스 칠 때 이렇게 백핸드 치잖아요. 네. 그리고 골프를 칠 때도 요 오른손은 이렇게 치지만 왼손은 이렇게 펴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 치다가 네. 왼손이 테니스 엘보우가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팔꿈치 바깥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올 수 네. 있는 게 테니스 엘보우입니다. 네. 정확한 진단명은 외측 상과의 염증, 외측 네. 상과염이라고 하죠. 외측 상과염. 그리고 테니스와 이제 골프를 치는 분들의 그 동작에서 나오는 네, 네. 부상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떻습니까? 뭐라 어떻게 아프다 그럽니까? 테니스 엘보는 30대부터 60대까지 흔하게 발생하는데 네. 그중에 40대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대부분 급성으로 오시고요. 네. 환자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 그다음 네. 아래팔에 통증, 민감한 느낌, 그리고 신경이 눌리면서 저림 증상까지도 호소를 합니다. 네. 간혹 쥐가 난다, 경직된다, 힘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손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젖히는 동작에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거의 손목과 팔을 쓰는 모든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뭐 문고리를 자꾸 비틀거나 뭐 운동, 테니스, 골프 이런 걸 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네. 팔꿈치의 바깥쪽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아래팔과 손목까지도 방사통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팔을 펴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렇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뼈가 돌출되어 있는 외측 상가를 누르면 아주 심한 통증을 맞아요. 호소하시죠. 네. 제가 애들과 배드민턴을 한때 한참 쳤거든요. 네. 애들 운동시킨다고. 너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아파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테니스 엘보라고. 저 테니스 안 치는데 했더니 그 배드민턴이요? 네, 배드민턴 쳐야 되니까 그거 같은 동작이에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동작이니까. 네, 겉에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그 테니스 엘보가 네. 운동을 안 했는데도 테니스 엘보가 걸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이런 스포츠 손상으로도 이 엘보가 올 수 있지만 팔꿈치와 손목을 과하게 사용하면 연결된 힘줄 부위에 맞아. 염증이 생겨서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안일을 많이 한 주부들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걸레질이랑 맞아요. 설거지 같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옮겨도 팔꿈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팔꿈치가 그래요. 이제 엘보.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테니스 엘보 이건데 네. 그 골프 엘보도 있잖아요. 네. 골프 엘보는 뭐 어디 부위가 다른 겁니까? 증상이 다른 겁니까? 골프를 할 때 발생하는 팔꿈치 안쪽의 통증을 골프 엘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명은 내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예, 팔을 굽히는 동작 네. 하는 근육들이 힘줄이 다 이 내측 상과에 붙기 때문인데요. 네.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계속 동작을 하게 되면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골프를 칠 때 잘 치면 괜찮습니다. 잘 치게 잘 힘을 주고 뒷땅을 치거나 찌를 치다 보면 네. 팔꿈치에 충격을 가는 거를 골프 그렇죠. 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잘 치는 사람은 괜찮은데. 네. 네. 담당 PD님이 자꾸 여기 엘보 왔다고, 골프 엘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잘 못 쳐서 그렇대요. 예. 이런 미세한 파열이나 손상이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인체가 견디지를 못하고 네. 회복보다 손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통증이 계속 악화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걸 계속 아프면. 이 팔꿈치 통증을 계속 방치해두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기에는 안 잡고 방치했을 경우 만성으로 힘줄염이 진행을 합니다. 손을 움직이는 근육 대부분이 팔꿈치에 부착하기 때문에 힘을 주려고 하거나 조금만 부하가 걸려도 통증이 발생해서 뭐 설거지를 조금 하기도 힘들고 물컵을 드는 것도 힘들어서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 컴퓨터로 사물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키보드 작업도 이렇게 손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네. 마우스도 마찬가지. 네. 네. 아파서 업무를 못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만성 힘줄염에서 심해져서 관절염까지 오면 네.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무슨 프롤러 주사라고 하셨어요? 네. 아, 프롤러 주사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게 그 말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프롤러 주사는 1940년대에 미국의 외과의사인 조지 해켓 박사가 창시한 치료법입니다. 네. 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니 뼈와 같은 구조물이 아니라 인대나 힘줄 같은 연부조직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면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를 활용한 거죠. 네. 고농도 포도당과 여러 가지 비타민들을 혼합해서 직접 손상된 인대나 힘줄 부위에 주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인대와 힘줄의 강도가 증가하고
더불어서 관절의 안정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더불어 최근에는 프롤로 치료가 더욱 발전을 해서 인대만 놓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과 신경 지나가는 부위를 찾고 신경의 포착을 풀어주는 신경 프롤로 주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착되어서 발생하는 통증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네. 통증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죠. 네. 좋다. 그럼 이걸 몇 번 정도 이렇게 맞아줘야 되나요? 프롤로는 시행 후에 2, 3주 이후부터 인대 증식이 활발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처음 치료를 하면 인위적으로 염증을 만들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고 당장 안 아파지는 치료는 아닙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포가 증식되고 손상 부위가 강화되는 치료법이죠. 네.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인대 증식은 계속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대부분 1에서 2주 정도 간격으로 최소한 5, 6회 정도 치료를 한 이후에 경과를 좀 관찰합니다. 네. 이 프롤로 주사 저도 좀 이렇게 호감이 가네요. 네. 근데 이게 부작용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초기에 시술 후에 붓고 아프고 화끈화끈한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이는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수일 내에 대부분 증상은 없어지고요. 네. 아까 치료법이 그 프롤로 있다고 그랬고 PRP 얘기를 하셨는데 PRP가 왜 예전에 그 피부과에서 흔히 들었던 그 PRP 그 주사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그 근골격계 쓰이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PRP는 정상 혈액보다 혈소판이 3배에서 5배 정도 농축되어 있는 혈장입니다. 이 PRP를 병변 부위에 주입을 하면 손상된 힘줄이 재생되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혈장에는 재생에 필요한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세포가 증식되고 콜라겐이 생성되고 뭐 상처가 치유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요. 네. 예, 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PRP를 스포츠 인대 손상에 많이 쓰였는데요. 네. 골프 선수로 유명한 타이거 우즈도 무릎에 PRP 치료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네. 미식 축구 선수인 하인드 워즈 아시죠? 네. 슈퍼볼 킥오프 직전에 PRP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많은 야구 선수들도 팔꿈치 손상이 많은데요. 네. 그분들도 PRP를 활용해서 수술 없이 경기에 복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많죠. 네.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주사 치료 말고 요 통증에 팔꿈치 통증에 뭐 한방 치료 이런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먼저 산침 치료법이라고 해서 국소 힘줘 부착 부에 침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집중적으로. 그게 더 무서운데요. 선생님, 50개. 주사 한 대 맞을게요. 네, 갑시다. 이 산침법이 되게 효과가 좋은데요. 네. 그 국소 조직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산소 포화도도 증가시켜서 조직의 재생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뜸 치료를 해서 그 심부 온도를 올려주어서 그 주변부에 혈액순환을 도우고요. 저는 근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한약 처방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어차피 팔꿈치니까 급하게 뭐 병원도 없고 지금 갈 데가 다 팔꿈치 너무 아픈데 네. 이럴 때 좀 지압해주면 좋은 혈자리 이런 거 있으면 그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우선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과염이죠. 네. 제가 옷 위로 보겠습니다. 네. 요 팔꿈치 끝에 만져보면 제일 뼈가 튀어나온 네, 부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튀어나온 부위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오목한 혈자리가 예. 곡지 혈자리입니다. 곡지. 예, 네, 네. 곡지 혈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도움이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요 곡지 혈자리에서 한 요 손가락 3마디 정도 밑으로 네. 내려와서 이 근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누르면 엘보가 있는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엄청 아파하는 자리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여기를 살살 마사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예.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네. 내측 상가염이잖아요. 네. 소회 혈자리는 이렇게 굽혔을 때 이렇게 팔꿈치 끝과 네. 내측 상과 사이에
있습니다. 네. 여기 혈자리를 여기는 이제 양방적으로는 그 울라넓은가 네. 지나가는 네. 곳이거든요. 네. 고개를 지압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내측 상가에서 안쪽으로 손가락 엄지 손톱만큼 들어간 부위에 척택 혈자리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누르면 내측 상과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상당하세요. 네. 그래서 이 부위를 지압을 해주면 경락 소통을 도와서 통증도 감소시키고 근육이나 인대 통증도 완화가 됩니다. 네. 네.